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더워지고 습해지는 날씨로 인해 기운 없이 지치고는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7월 제철 음식에는 활용도 만점 감자! 새콤달콤 높은 자, 아삭하고 달달한 참외 등이 있으니 몸에 좋은 음식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맞이해보세요. 그럼 7월을 맞이하여 기분 좋은 소식 알아보러 가볼까요? 2021년 연천 미라클 아카데미에서 고등부 수강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오, 대박! 신청 기간은 2021년 6월 18일 금요일부터 7월 9일 금요일 3주간 모집하며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여 통일평생교육원 1층 사무실 교육청소년팀에 제출해주세요. 수강 기간은 6월 25일 금요일부터 12월 11일 토요일까지이며 2021학년도 기준 연천군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오케이! 고1 8명, 고2 3명, 고3 12명으로 총 23명을 모집합니다.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으로 과목당 25문항으로 진행됩니다. 준비물은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필기구이며 출제 범위는 연천군 공식 SNS 혹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학년별 추가 모집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주세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노인들을 위한 치매 공공후견 사업 안내입니다. 현재 연천군에서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노인에게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후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중 소득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자상이자 기초연금수급자이며 가족 기준은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의는 보건의료원 4층에 위치하고 있는 연천군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주시거나 031-839-4065번으로 연락해 주세요. 중앙도서관 임시휴관일 변경 안내입니다. 지난 7월 5일 월요일부터 연천중앙도서관이 임시휴관 중에 있는데요. 1층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통해 소중한 우리 연천군민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실 때 더욱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이에요. 7월 11일 일요일까지 휴가 나오니 미리 참고하시고 헛걸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가능하며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031-839-4416으로 문의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만 쏙쏙! 오늘의 소식이 도움되셨다면 연천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부탁드려요. 7월 첫째 주 연천의 주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